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지난주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 신앙인의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은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아주 본질이 십자가이고,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개혁이 필요한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나기 전보다도 지금 개혁이 더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타락과 부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인 위계 질서가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권주의, 권위의식이 이 섬김과 사랑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 부요, 번영신학,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데 도구로 이용되는 바람에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신비주의에 속하는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기독교의 복음, 말씀을 대체하고 신기한 능력이나 기적,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호도되고 있어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죠. 진리를 떠난 그런 잘못된 신학이 도처에서 우리의 상태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의 길, 그것이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퀸퍼스라는 아주 중요한 중세 그 신비주의 신학자이면서도 훌륭한 분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 말고 그분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신앙의 지금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기 십자가, 이 말은 아주 독특한 십자가인데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에 꼭 맞는 멍에처럼, 자기를 위해 주문 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독특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처한 상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십자가를 나름대로 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나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나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지만 다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60년대 공산치하에서 루마니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멈브란트 목사님인데 이분의 글은 정말 시적이고 동화 같으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게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좀 다른 십자가를 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십자가 그러면 골라봐라. 어떤 십자가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보니까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쏙 드는 게 황금으로 된 아주 빛나는 큰 십자가였어요. 너무 좋았고 이거다 생각하고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깔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옆에 가벼운 십자가를 찾았더니 있어요. 그 가벼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표면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 십자가 맸다가는 온 어깨가 다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방 구석 쪽에 하나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저 이 십자가 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너 그 십자가 자세히 보거라.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싫다고 벗어놓던 그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런 십자가 싫다고, 이런 고난 싫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꼭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딱 맞는 감당할 십자가, 그것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요, 여러분 나름의 독특한 십자가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만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자기에 꼭 맞는 십자가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그 십자가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 이 말은 그 십자가가 너 때문에 생긴 거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실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당장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또는 내 친구 때문에.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기 십자가의 원인, 자기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겪게 되는 모든 십자가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을 만나면 자식 때문에 내 아들 뼈가 녹아난다고, 인생 완전히 망쳤다고, 자식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식을 원망할 게 아니고 보면 빼 닮았어요. 말투도 성격도 하는 것도 완전히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십자가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누가 선택했는데? 누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정치인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뽑았는데?
단상에 뽑는 거 왜 못 막았는데 목숨을 걸고 막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기 십자가에 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다라는 것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네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란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너는 절대 남의 십자가 질 여유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는 십자가는 네 십자가지 남의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다고 가끔 하다가, 그래, 아내들은 남편한테 당신이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 중에요 남의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진다고 착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카리우스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겹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십자가 좀 지고 조금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없이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시면서. 다시 막 쫓아가서 예수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수님 말이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타서 울며 불면서 예수님 제발 제가 예수님 십자가 좀 지게 해주세요. 제가 좀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는 너에게 있는 너의 십자가를 지거라. 나에게 있는 이 나의 십자가를 너가 지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나 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함. 그러면서 저기 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고서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정신없이 내팽개친 자기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빨리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막 불인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마침 계셔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누구의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그 마카리우스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의 죄, 그의 실수, 그의 허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마카리우스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덜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구레뇨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왜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누구의 죄로 인한 십자가예요? 구레뇨 시몬과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 같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모든 것들은 누구 핑계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이고 그 원인도 나에게 있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처한 그 현실, 자기 십자가를 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것이니까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의 기능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까요? 자기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것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그 십자가가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느 한 자매님이 살면서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십자가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짐 좀,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것 좀, 좀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역시 꿈에도 짓눌려갖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지고서 한 발짝 한 발짝 비틀거리면서 처참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붙잡았어. 예수님, 당신은 목수이시니까 내 십자가 좀 작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라주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여전히 또 무거운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꿈에 또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또 잘라주셨어요. 그렇게 세 번이나 잘라주셨어요. 드디어 가벼워졌어요. 신이 나서 열심히 가는데 드디어 목적지 요단 강가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만 십자가를 지고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그 십자가 진 사람들이 전부 다요 자기 십자가를 탁 내리더니 요단강에다 탁 걸치니까는 그냥 다리가 되는 거예요. 강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되니까 그 위로 건너서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를 탁 내려서 탁 할 때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견디기 힘든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해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하고 며칠 전에 잠깐 대화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삶이 고단해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시대가 불신가족이고 혼자 믿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할 길이 없을 만큼.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기도에 영성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그의 십자가가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영성과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헌신적인 삶은 그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 삶의 능력도 없어집니다. 영성도 약화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세상의 세파의 흐름에 그냥 떠밀려 가고 있는 거지 그걸 거스리고 도전하고 이겨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내팽개치기 때문에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한 것 때문에 대구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김정호 장로님이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생하니까 그걸 잠깐이라도 좀 쉼을 주기 위해서 형사 그 주임 형사를 찾아갑니다. 고등경사를 찾아가서 내가 3일 동안 여유를 주면은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해서 신사참배 하시게 할 테니까 자기에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3일만 좀 자기가 데려가서 대접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고등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 주시라고 보냈어요. 3일 동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또 유치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갔더니 마침 고등교 형사가 출장을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형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주시면 지금 주일철 목사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향에 데려가서 그 아내나 자녀들을 만나면은 그 마음이 변할 겁니다. 그렇게 그 일부러 이제 고향도 가게 하고 좀 여유를 주려는 거죠. 너무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평양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도착한 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 복장으로, 그 다음에 꾸미지 못한 모습으로, 그 얼굴로 그대로 강대상에 섰어요. 유치장에 있을 때 달달해 보였던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마 십자가 지거나 그걸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내게 일어나는 고난의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 요셉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그 요셉 이야기죠.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였어요. 동생을 낳으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에게는 당장의 계모 세 명이 자기를 박해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첩이었던 노예였다가 첩이 된 두 계모와 또 레아 어머니가 요셉을 얼마나 구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첩 노예들에게서 태어난 형들은 더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멀리 심부름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 형이 다행히 말려서 죽지는 않았지만 옷이 벗겨져가지고 웅덩이에 쳐넣어졌다가 꺼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그 지경이 되면요,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혹한 상황이 됩니다. 요셉에게만 있는 너무나 극단적인 고통의 십자가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셉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해내고 그냥 당연한 듯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데 불평도 원망도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니까요.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총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잘 감당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나쁜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더럽고 창피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노예이고 이방인이면서 죄수가 되면요, 이건 벌레 취급보다 더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아마 감옥 안에서 지독하게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동안에 요셉이요, 그 참혹한 십자가 같은 삶을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당연히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처럼 자기 십자가인 걸로 생각을 하고 감사히 받으니까 사람들이 요셉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죠. 보드발 장군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들을 돌보게 되잖아요. 감옥의 총무가 되잖아요. 그 즉시로 때가 되니까 왕궁으로 직행하게 되죠. 그리고 고대 가장 근동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30의 나이에.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장군들의 아들들이 있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있고 바로의 많은 인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왕의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30세 외국인 노예 죄수가 총리 대신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겼냐?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외국인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되면 군대가 구태타 안 일으키겠어요? 근데 군사가 꼼짝을 못해요. 왜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총무 노예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군사령관들하고 친분이 있는 거예요. 군대 돌아가는 조직을 다 아는 거예요. 명령체계를 다 아니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왕궁에 갑자기 외국인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되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진행하겠어요? 바로왕의 마음에 들게. 근데 2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서 바로의 최측근으로부터 바로의 성격과 목적과 왕궁 돌아간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총리 대신 되자마자 국정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지옥 같은 삶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추락을 해야 되나, 저주받아도 이런 저주가 있나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요셉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 광고에 보니까 능력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원인이 너일지라도 그 십자가 달게 지면 그게 너의 능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십자가는 요셉의 십자가보다 더 참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가 그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이거든요. 스데반 같은 성자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동시에 아주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존재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만 보면 양쪽에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의 인생이 끝이죠 뭐.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다 알게 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당하는 거,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걷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을 넘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억울하게 착고의 제국 지하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를 달게 지는 이 헌신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전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결국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고대 군동에 수많은 사람이 7년 흉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단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만의 십자가는 여러분만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인 줄 믿으시고 자기 십자가가 자기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십자가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곱상한데도 고난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힘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남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꼭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우편에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가 있으면 영광이 있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여기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인데 어떻게 온전케 하셨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이죠. 여러분,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우리 인생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 자기가 정말 선을 베풀었거나 또는 사랑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내게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직면한 순간은 소년 시절이었죠. 골리앗이라는 십자가는 국가적인 십자가였어요. 국가가 다 지금 무너지게 생긴 십자가였어요. 어쩌면 지금 최순실보다 더 큰 십자가인지도 몰라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초라한 소년은 얼마나 무력하게 보였겠어요.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예요. 근데 놀랍게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잖아요.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 같은 어린애였다면 어떨까요? 블레셋 어린애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깡패지 그게.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강력한 적의 장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 너무나 커다란 십자가니까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은 최고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대적자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가서 겪어야 될 너무 큰 대적자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면 두려움 없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의지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골리앗은 그렇다고 칩시다. 다윗의 인생에서 순간적인 일회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10대 소년부터서 40대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힌 십자가가 있다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상사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 군사를 다 풀어서 벼룩이나 이 잡듯이 그 좁은 땅덩어리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대역 죄인으로 몰아놓았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윗만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엄청난 상을 받으려고. 다 다윗이 있다가 막 신고하고 그래요. 사울이 몇 번이나 그 신고 때문에 출동하게 될 정도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줬고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되는데 10대부터 40대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인생이 활기차고 행복했던 시절을 유대 광야에서 정말 개처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다윗이 졌어요. 가끔가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 외국에서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줄까요? 예, 다윗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10대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서 40대까지는 벌레처럼 기어다녀야 될 텐데 처참하게 온 나라 대한민국에 공적이 돼야 할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가요?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위대한 영광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의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고 나의 산생이시고 나의 힘이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의 시를 읽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가장 고매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외로운 십자가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대적자건 사랑했던 사람이건 여러분이 십자가라면 달게 지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대면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영광을 결정하느냐 비참한 인생을 결정하느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것이 저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얼마든지 위대한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361장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이분은 일찍이 부모를 잃어서 고아원에서 자라요. 근데 고아원에 자라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분은 폐병과 천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내게 됩니다. 목사가 돼서도 하필이면 어촌에 아주 포악한 어부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는 바람에 온갖 멸시천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두 마디를 외치면서 돌아가시는데 평화, 기쁨 그 말을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삶은 너무너무나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 목사님이 9살 때 결국 돌아가시게 돼요. 너무너무너무나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지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멸시와 고초를 당하고 고아로서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날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여러분 이 찬송가 한 편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삶이 지옥 같은 걸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소망을 얻게 돼. 이 땅에 주님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겨나가고요. 주의 평안 내가 받아 영생 복을 얻겠네.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겪었던 고난과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그 상황들의 아픔이 성경의 진술을 뿜어내는데 결정적인 마중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과 인간관계 속의 시련들이 성경 속에는 놀라운 세계를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나 바울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지는 종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시대의 병든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선택이었고 내 죄였고 내 게으름이었고 내 성급함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고 심지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의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인데 남의 십자가를 기웃거렸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비교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 주옵소서. 삐딱한 눈길과 시선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요셉처럼 밝게, 다니엘처럼 확신에 차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시련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오늘 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한 독생자를 갈보리 언덕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상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